왕과 되시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이 붕괴된 데 이어서 불과 3거래 만에 2200선까지 무너져 내렸고요.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빠지면서 이 검은 월요일에 이어서 검은 수요일까지 탄생한 오늘이었습니다. 왕좌의 게임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마지막 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종목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과연 누가 1회 자리, 왕좌의 자리에 차지하게 될지 끝까지 흥미롭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힘든 시장 전문가들과 조금 더 현명하게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모두 다 무너져 내린 하루였는데요. 시장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에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러시아 가스관이 폭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러시아 위주로 러시아발 악재기 때문에 러시아랑 관련 있는 종목들 뭐 주로 사료, 곡물 아니면 뭐 천연가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뭐 시장과 함께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꽤나 큰 폭으로 오늘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장 막판에 이제 조금 반등을 해주나 싶다가도 이제 다시 좀 밀리면서 결국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제가 크게 봤는데 이제 우리가 위치한 곳 이곳이죠. 여기가 이제 2015년 부근으로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2015년 부근으로 지금 돌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8년 전이죠. 한 7, 8년 전인데 7, 8년 전에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 산업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들 그때는 뭐 아직까지 굉장히 먼 산업이었고요. 지금이랑 비교해도 그때와 지금의 생활 수준 그리고 뭐 영위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일상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과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주가가 또 비슷하다, 주가의 위치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이제 재가동하는 걸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장 막판에 조금 오르기도 했었는데. 공매도 금지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어느 정도 한 발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항상 좀 뒷북을 좀 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매도도 사실 지금 금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현실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신용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가느냐, 신용 잔고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많이 지켜보고 계시죠. 이제 원래 이제 6월에 급락장을 맞았을 때 우리 신용 잔고가 이제 19조 원에서 17조 원까지 거의 일주일 안에 2조 원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다시 반등장을 겪으면서 다시 19조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29조 원에서 지금 18조 원까지 1조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용 잔고가 조금 더 줄어들어야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오늘 1,440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출렁이는 증시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무리하려고 무리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시는 거를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혼자서는 호재를 지금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 호재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월 중순에 CPI 발표가 있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계속 단행이 되고 있고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느냐를 수치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연준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가 CPI 발표 이후에 어떻게 기조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안정세를 찾아 나가는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당장 굉장히 많이 빠진 시장입니다. 많이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 당장 가격보다는 지금 당장의 주가 휘둘리는 가격보다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를 좀 보시고 좀 정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연일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프 전문가님을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보시나요? 사실 지금 증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급등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몰매를 맞죠. 맞아요. 그쵸? 못 가고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굉장히 많고 네. 이제 그런 시장이 존재하다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전날 있었던 시장에 대해서 시간적인 나래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이제 딱 2시 정도에 이제 스탁론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2시 반부터 이제 다시 또 영국의 총리 자체가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 자체를 허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이 참각판부터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의 분위기가 살아나려나? 이제 반대 매매가 여기까지 끝인가? 라면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웃음꽃을 피면서 그때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장 시장 때도 한 1.6%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분위기 자체가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거의 2%가량으로 상승을 했었지만, 아까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시 이후로부터 갑작스럽게 노드스트림 1, 2가 갑작스럽게 뭐 세 곳 정도에서 폭발이 나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정황상 러시아가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거는 전쟁의 확산 자체가 이어지는 건가? 라면서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나스닥도 2% 정도 올랐던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음전까지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단기적으로 보합적으로 만들어줬었는데 오늘 그래서 국내 시장의 분위기로 왔을 때도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에는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게 되면은 이제 신용의 반대 매매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시간 자체가 10시 때 이제 장중 반대 매매는 보통 이제 CFD나 아니면은 이제 스탁론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2200포인트를 한 번 더 갱신해주고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을 한 번 더 강하게 내리꽂으면서 시장 자체가 2150포인트까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종목 자체가 많이 밀렸었는데 이렇게 하락 자체를 나왔던 이유가 사실 애플의 증상 계획을 좀 철회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는 LG 이노텍이 또 오늘 또 유례 없는 하한 VR을 맞으면서 또 시장에 급락하게 되었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건데 사실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조그마한 호재를 찾겠다고 시장이 굉장히 혈안을 쌓으면서 조그마한 호재거리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호재성의 반응에 대해서는 야 이거 어차피 악재가 나올 거잖아 라고 하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네거티브하게 좀 보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라인 기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하락폭이 과거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달러 환산했었을 때는 거의 금융위기 정도 수준의 급박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되어 있는 그 정도의 하락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라인 기준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모멘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외부 변수들, 오히려 오늘 장 마감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시장의 투심 자체가 보게 된다라면 연기금이 좀 800억 정도를 좀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찌보자면 장기 투자자인데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가슴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라인대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살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팔았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부터 좀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창 막판에 여러분들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가량 수준의 이제 선물 매수를 해주면서 사실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 지금 쌓여져 있는 미결제 물량 수준 상에서 이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결정되는 부근이고 그 부근 상에서 이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그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낙폭을 이어갈지 그 시장에 좀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옵션 만기일에 어떻게 수급의 변화가 일어날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 시장에 뭐 악재가 이만하면 됐지 싶었는데 계속해서 더 악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 잘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계속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대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순위의 변화가 있었을지 순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해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4,700원에서부터 5,200원,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적풍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서현 이화라는 종목, 손절가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7,500원에서 7,000원으로 조금 내려잡았고요. 다음으로 제프 전문가도 전략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수정을 좀 했네요. 오희솔루션 기존의 손절가 17,500원에서 15,000원으로 내려잡았고요. 다음으로 신우주 대표도 사조 동화원이라는 종목 1,1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 내려잡았고 마지막으로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은 8,500원에서 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니까요. 뭐 시장 때문에 조금 줄줄이 손절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광명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 오늘 결국에는 손실을 좀 확정을 지었네요. 전문가님. 워낙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쯤에서 탈출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탈출보다는 예. 조금 이제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꽤나 그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고 또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제시를 해드렸고 너무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원칙상 손실 확정이 됐는데 광명전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주봉상으로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지금 한동안 꽤나 박스권 안에 좀 위치를 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언제냐면 이제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그때 가격대와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다만 제가 이 광명전기를 또 제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앞으로 그동안 전기 관련주들, 이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이제는 조금 이전의 편견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이전의 편견을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고 있고 IMF도 이제 얼마 전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또 발표한 영국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침체가 또 반영이 되면은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어떤 걸 가장 먼저 하냐면 이제 재정 정책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금융 정책, 재정 정책 이 둘 중에 하나 또 선택을 하는데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조절을 하는 거죠. 금리는 지금 현재 미국이 주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정책을 건들 수는 없고요. 이제 재정정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를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재정정책으로 꼽히는 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린 뉴딜도 그렇고 뭐 중국의 경기부양책도 그렇고 북한의 인프라 투자도 그렇고 네옴시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 다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건물만 뚝딱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송배전이라든가 뭐 전기 깔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쉽게도 손절가를 이탈을 해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 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AS를 또 봐드릴 수 없는 부분이어서 원칙대로 손절을 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유니쌤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쌤도 뭐 시장 때문에 조금 밀려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기관이 이 종목은 진짜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유니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장비, 친환경 반도체 장비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던 그렇죠.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또 가장 핫한 게 뭐냐면 뭐 가온칩스나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부회장이 ARM이라는 영국의 반도체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겠다,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반도체 산업 위주로 조금
훈풍이 불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니샘도 지금 뭐 친환경 스크러버 장비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실적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뭐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RE100 가입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친환경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좀 잡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있었는데 조금 상승을 하려나 싶다가 또 다시 시장에 밀리면서 같이 빠졌죠.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좀 손절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손절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세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런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시면서 좀 수익률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이건홀딩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홀딩스도 뭐 시장과 함께 밀려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홀딩스 전략은 또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건 홀딩스는 이제 처음에 숨겨진 태양광 관련주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었었고,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걸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또 최근에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안정적인 위치에서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건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윗꼬리 달고 조금 이제 좀 기고 있는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이건홀딩스라는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빠지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 -1.3% 정도밖에 안 빠졌다. 그리고 장중에는 -8%까지 밀렸었지만 이제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굉장히 많고 태양광은 특히나 뭐 신재생 에너지 최근에 많이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죠. 지금 시장 자체가 돈이 좀 없고 거래 대금이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당장 호재가 있는 그 뉴스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이렇게 섹터들로 돈이 몰리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 시장과 함께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가 돌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시세가 붙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무림페이퍼 이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무림페이퍼도 연일 좀 힘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무림페이퍼도 꽤나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한 이후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의 이전에 이제 작년이죠. 2020년도에 주가로 지금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손절가를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좀 회복되면은 이런 이렇게 투매가 나온 애들 있죠. 거래량 없이 쭉 밀리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 없이 시장과 함께 밀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회복이 되고 그 반등이 나와줄 때 누구보다 빠르고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금방 회복해주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앞으로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주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를 꼼꼼하게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현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이 왕좌의 게임이 끝나고도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의 대명 에너지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튜브에서 한 시청자분께서 여전히 목표가를 6만 원으로 고수하시냐라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왜 많이 빠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멘텀 없이 그러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매수한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도한다 했을 때 또 다른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다가
굉장히 빠르게 매도하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 자체가 나온 건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평균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가졌던 종목들이 9% 가량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SM이라든지 뭐 이번에 있었던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많이 빠졌었지만 좀 굳건하게 버텨줬던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대명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좋은 이슈로 좀 시장의 상승 요인을 나올 뻔했었지만 전날 대비로 봤었을 때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1, 2%밖에 빠진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보합선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오늘 자체 시가 자체가 갭이 떴기 때문에 조금 4%까지 빠지는 거지 사실상 전날과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좀 좋은 소식 자체가 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영란은행에서 지금 뭐 장기채 물 자체를 좀 매입하겠다, 대형 매입하겠다라는 이제 말을 나오면서 사실 속보 자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있으면서 조금 내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좀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사이드가 고점 대비해서 한 40%까지 30%와 40% 정도 빠졌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또 반등 자체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좀 굉장히 급반등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당장 앞에서 있는 실적 자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섹터 자체가 이런 신재생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 여러분들도 목표가까지 만약에 목표가가 하향된다라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없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요즘은 워낙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목표가 6만 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대명에너지와 같은 결이잖아요, 종목이. 이 종목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볼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높은 자리에서 드렸었고 그 당시 때 목표가 기준으로 8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조금 꼬꾸라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차익 실현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전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이란 종목이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처음에 시초 때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사실상 3% 정도 가량으로 움직여주면서 65,600원 정도로 올라갔었지만 사실 10시 이후로부터 이제 시장 내에서 애플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눌려주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많이 꺾였었지만 사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인덱스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매수를 긁을 수 있을 만한 용기 자체가 없으니까 좀 많이 시장 자체가 다운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이제 보게 된다라면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시장이 좀 많이 바뀌게 된다라면은 오늘 상승 분이 있었던 것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또 상승 지켜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그대로 들고 있으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디어유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디어유 뭐 오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10%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디어유나 이런 SM 그리고 JYP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자라면 이제 컨텐츠 관련돼 가지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에 대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특히나 이제 뭐 해외 팬이라든지 이런 K-팝에 대한 해외 팬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달러로 봤잖아요. 그렇죠. 달러로 봤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높은 상태다 보니 그거에 대한 이제 달러에 대한 환차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기업의 실적 자체가 좀 더 쭉쭉쭉쭉 올라가는 형식으로 됐었는데 사실 어찌 보자라면은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좀 가장 많이 버티고 있었지만 낙폭이 조금 더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됐던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M이나 그다음에 이제 JYP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되게 좋았었던 이제 차트 캔들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낙폭을 좀 가시화되게 나오면서 좀 빠졌었고요. 디오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낙폭이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었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 내에서 원하는 박스권 자체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박스권 라인인데 지금 만약에 라인에서 크게 며칠 있다가 반등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좀 손절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련된 디테일 것들은 방송이 좀 안타깝긴 해요. 며칠 뒤 있으면 끝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디어유나 다른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하이로코리아를 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로코리아, 이 태조 이방원에 대한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하이로코리아를 또 최근에 소개를 드렸는데 네. 뭐 시장을 이기기는 참 워낙 힘든 요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그렇다면 이제 왕좌의 게임이 끝나고도 어떻게 네. 대응을 해 나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이전에 대명에너지랑 이제 현대네솔루션 그다음에 그 외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왕좌의 게임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그거에 비해서 좀 수익률 자체가 저조했던 종목들도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들도 있을 뿐인데 하이로코리아나 뿐만 아니라 이런 태조 이방원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투자한 투심 자체가 좀 많이 낙폭이 되었었고 그 상태에서 결국엔 반등 자체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걸 살까? 이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송절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거가 결국은 예수금을 쌓여졌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금을 이용해가지고 주도업종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전치와 다른 상승 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 상승 속도들이 보통 막 엄청 크게 갑니다. 예전에 08년 때도 그랬고 2000년대 때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도 이제 바이오 종목이 주도업종을 맞으면서 상승했던 여력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었거든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금화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태조 이방원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하방 사이드 나오더라도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태조 이방원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 정도 빠졌었고요. 다른 조선 관련된 업종들도 많이 빠졌었긴 했었지만 전날 대비해서 봤을 때 전날에 양봉이 나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옆으로 좀 기어주고 있는 모습이 좀 강한 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태조 이방원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왕좌의 게임이 끝나고도 이 종목들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제프 전문가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또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무료 방송인 거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쵸.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 그럼 해주실까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계좌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멘탈 관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제 생존할 수 있을지? 예. 이게 우선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런 왕좌의 게임을 스타트했을 때는 이제 수익을 우선적으로 봤었다라면은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제가 당부해 주고 말은 생존을 하셔라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 사이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생존을 해야지만 나중에 다시 또 반등했었을 때 급격한 하락은 다시 또 급격한 반등을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생존을 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봤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하는 법 그리고 제가 방금 아까 봤던 말씀드렸던 그런 영란은행에서 장기물 채권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석 달 동안 진짜 난도가 너무나도 역대급이었는데 이 시장에서 100%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좀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오시면은 이어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리고 입장하셔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죠.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주현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힌트는 돌아온 메타버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인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거의 뭐 소외되다시피한 네. 그런 테마이기도 하죠. 근데 메타버스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그래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또 하락 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번에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아바타 2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바타 2.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영화 개봉을 안 했습니다. 개봉을 안 했고. 네. 이제 곧 개봉할 네. 예정인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아바타 1이 이제 2009년도에 개봉을 해서 3D 영화가 처음 개봉을 했던 걸로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또 시장에서도 열풍을 일으켰었고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2가 계속해서 그 개봉이 미뤄지다가 이번 연도 말에 개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3D라고 하면은 사실 증강현실, 뭐 이런 확장현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또 그런 테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미리미리 좀 종목 선정도 해두고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힌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 워낙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힌트는 메타 VR 기기 애플은 MR 헤드셋 출시 임박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네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일단은 또 아바타 2라는 영화 개봉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최근에 애플 이런 헤드셋 관련해서는 좀 실제로 선익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좀 잠잠한 상태고요. 최근에 이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정의 자체가 좀 모호하고 그리고 좀 콘텐츠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기대가 유입이 된 거는 다 거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 그리고 애플, 우리가 다 아는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라던가 VR, MR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들어보셨는데 전문가님, 일단 네. 메타버스 관련주 최근에 전문가님도 한 종목 가지고 오셨다가 그쵸. 되게 빠르게 손실을 맞습니다. 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저도 좀 좋게 봤었지만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지금 네. 좀 많이 낙폭가대가 심하면서 가장 많이 두드려 맞았던 종목 자체가 메타버스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낙폭가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또 빠른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흐름상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좋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이주연 대표가 말했던 종목에 대해서 좀 추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메타버스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맥스트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작년에. 맥스트, 네. 그래서 맥스트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트 맞나요, 전문가님? 아니요. 당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맥스트는 아니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맥스트로 사실 지금 추리를 하고 있으신데 아니라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 화면으로 보시죠. 자, 마지막은 외국인 기관 모두 쓸어 담는 게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또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라고도 특정을 해주셨는데 게임? 게임 주기도 한가요, 전문가님? 네, 가장 강력한 힌트인데요. 지금 게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섹터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OLED 테마도 있을 수 그쵸. 있겠고 뭐 게임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게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환율이 굉장히 또 고환율이 지속이 되면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보통 기관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나가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기관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눈에 띄었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시에 좀 들어오고 있다, 주워 담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앞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이주연 대표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힌트들은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도 정답 올려주시고 시원한 커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힌트는 공포는 공포를 낳는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예, 이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공포는 네. 전염이 된다면서 네. 공포에 떨고 있는 한 백성이었나 국민 네. 백성이라 되나? 그렇죠, 백성이죠. 네, 총으로 보통. 쏴서 이렇게 아. 네, 칼로 이렇게 네. 네,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지금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는 공포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마찬가지로 그게 주식에 투영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은 굉장히스럽게 좀 긍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 그 못 믿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증 편향을 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포 관련된 종목들로 해가지고 시장이 상승 자체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공포는 공포를 낳는다. 어떤 종목일지 기대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는 러시아 핵전쟁 대비 움직임 요오드 관련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네, 요즘 요오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핵 자체가 네. 되게 된다라면은 예. 낙진 효과로 인해 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낙진에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네. 낙진 효과가 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요오드 자체가 이런 것을 정화시켜준다라는 맞아요. 것 자체가 좀 많다 보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2주 전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그때 첫 번째로 연설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폴란드에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요오드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었고요. 이번에 전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서 시장 내에서 요오드 관련된 종목 자체가 좀 많이 상승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장 막판부터 특징 종목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관련된 종목 자체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내일 자체가 이제 대회 마감 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가졌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오드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은 화요일에 가져올 걸 금요일엔 결승인데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화, 금 이렇게 네, 괄호를 쳐 놓으셨기 때문에 네. 화금이 들어가나 보네요. 네. 네. 제가 보통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방송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화요일날 가져왔으면은 아, 예. 크게 반등 나와서 네. 금요일날 결승인데 네. 지켰을 텐데. 그렇죠. 아직까지 보시고 뭐 하루 남았긴 했었지만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좀 보시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종목 추천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으로 좀 센스 있게 가져왔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이 화금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제가 가져온 종목에서 들여왔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도 노노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좀 커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셔서 오늘의 정답 화금이 들어가는 오늘의 종목명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힌트들은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이준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명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네, 바로 M게임입니다. 네. M게임이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M게임 같은 경우에는 VR 그리고 뭐 AR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여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VR, AR 어려우시긴 할 겁니다. 근데 VR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 뭐 VR 카페도 있죠. 그래서 이 안경 끼고 이제 가상현실 보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AR은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현실에 가상 이미지를 입히는 그런 산업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게임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지금 매수가는 설정을 또 해드려야겠죠. 매수가는 5천 원에서 6천 원까지 매수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900원으로 정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M게임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3,900원. 앞으로도 메타버스는 계속 전망이 좋은 섹터이기도 하고 재료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도 제프 전문가가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맞죠,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사실 대회가 마지막이 남은 만큼 저도 마지막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저희 1등과 2등의 네. 갭 차이가 네. 조금 납니다. 조금 났는데 네. 그 조금 할 수 있는 이 비장현수인 네.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디테일적으로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시장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힘든 시장 내에서 과거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 8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결승전까지 다 왔는데, 네. 네, 지금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되는데, 오늘 이제 다시 적풍 전문가님 1위를 따라잡으셨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신의 한 수를 한번, 이 종목으로 한번 노려보겠다 하셨으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뭐, 다시 좀 2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쭉 1등을 유지를 하셨고, 워낙 이번 게임 동안 정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제프 전문가님만의 비결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어떤 이야기들 전해주실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 들어오셔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마지막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인 만큼 정말 많은 비기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럼 오늘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좌의 게임 저희도 단 이틀 만에 대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와 끝까지 흥미롭게 왕좌의 자리 누가 차지할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